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저쪽에 있는 그 산을 한 개를 넘으면은 짱구네 집이 있다는 거지. 부리부리 부리부리. 짱구네 집까지. 짱구네 집 엄마 아빠 이거 찾아봐야겠네. 부리부리. 여기가 신현만네 씨 집. 어, 짱구야 여기가 니네 집이니? 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그럼 네가 신씨구나, 신짱구. 맞아요, 제 이름은 신짱구. 6살이죠. 아, 그래. 와, 니네 집 엄청 좋다. 야, 집이 왜 이렇게 커? 이거요, 사실 비밀인데 저희 아빠가 50년 할부 주고 산 거예요. 아유, 아버지. 아버지 일 열심히 하셔야겠네. 어휴. 50년 동안 갚아야 된다고요. 여보, 우린 이런 데로 이사 가요. 아, 어떻게 가? 오빠 따. 아, 야, 짱구 어디 가? 인둥아. 흰둥이, 니네 집 개. 니네 집 강아지니? 예. 아이, 잘 있었어? 우리 집 바둑이랑 똑같이 생겼네. 맞지, 바둑이 아니냐 이거. 바둑이 바둑인데 이거. 야 짱구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지금 널 걱정하실 거라고. 빨리 집에 들어가자. 여기 있어요. 갑시다. 야 저기 좋은 차도 있네 짱구야. 아, 저거는 30년 할부로 산 거예요. 아유, 야 니네 아버지 야 일 열심히 하셔야겠다. 그럴걸요.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아, 일단은 난 배를 눌러봐야겠다. 계세요? 네,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혹시 신영만 씨인가요? 네, 맞긴 맞는데 누구신가요? 아, 저희는 잉여맨 가족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드님이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오셨죠? 아, 네, 일단 들어오시죠, 일단은.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짱구. 네, 아빠. 아이, 짱구야, 왜 이제 왔어? 걱정했잖니. 이 아저씨가 나 납치했어. 아이, 아저씨 오해요. 아저씨 오해요. 아이, 그게 아니고, 이 꼬마애가, 감자우리 꼬마가 길 잊어먹어서 저희가 집을 찾아준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짱구가 맨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가 민폐를 끼쳤네요. 짱구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혹시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부인이신가? 아유, 우리 부인은 봉미선입니다. 여보. 네. 여보 인사드려. 아내분이래. 아유, 안녕하세요. 짱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막둥이 짱아예요. 짜짜짜짜짜짜. 짱아 잘 있었어. 막둥이구나, 짱아. 어쨌든 짱구가 길을 잃어먹길래 저희가 데려다 준 거예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먼 길까지 찾아오셨는데 이거. 미성아, 우리 또 차라도 한대 대접해드려야지. 아, 차요? 집이 좀 약간 어수선하네요. 이게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볼 것 없지만 들어오세요. 여기가 부엌인가요? 이게 부엌이, 아이고. 부엌이 아무것도 없는데. 야, 봄새, 차는 어떻게 주실라고. 뭐야? 이게 방금 이사 와가지고, 이게, 짐이 아직 여기 다 있네, 이게. 그러면은, 이거 차는 어떻게 얻어먹지? 혹시 이렇게 집이 이거 되게 어수선한데, 일단 잠시 앉아 계세요. 일단 저희가 일단 짐 치우고 바로 차 대접해 드릴게요. 이거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집 정리를 다 못 하셨구나. 이거 좀 시간이 이게 너무 걸려가지고 이게. 이거 그럼 안 되겠네. 우리 가족이 이거 짐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긴 한데. 여보, 우리가 그래도 집도 근처인데 이웃집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짱구네 집도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줄까? 귀찮은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봄새야 좋지, 너도?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 짱구 동생이랑 같이 놀면 재밌잖아. 맞아, 짱구야. 네, 저기 아저씨 특별히 짐 정리 도와드리는 겁니다. 고마워 줘 하세요. 이럴 수가. 짱구야, 그러면 한번 집 좀 정리해볼까 한번?
아, 그러면은 짱구네 가족씨랑 이겸현 가족이 오늘 짱구네 집을 한번 꾸며줘야겠구만.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일단 요루랑 짱아는 요루야. 아. 아, 그 짱아 동생이랑 오늘 저쪽 여기 안방을 꾸며주자. 알겠지? 어 잠깐만. 아, 짱아야 너 섰어? 어, 짱아야 너 섰어? 어떻게 길 어떻게 지금 일어서서 아니요? 어, 짱아가 걸어 다니네. 서서 다니네. 어, 다들 박수. 어, 축하해 짱아야. 짱아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가? 어제 요로가 짱아랑 여기서 꾸미고 있어. 알겠어. 아, 그리고 이제 아, 여보랑 봉미선 씨는 부엌을 꾸며주면 되겠다. 아, 그래요. 우리가 여기 꾸밀게. 그럼 난 뭐해? 아, 너는 무슨 뭐 짱구랑 저쪽 화장실, 화장실을 만들어. 그래, 똥 싸러 가자, 봄수야. 좋아. 그리고 발냄새 신영만 씨는 저랑 칙칙하게 거실이나 꾸미러 가죠. 아, 이게 가장이 다 거실을 청소하고 그러는 거죠. 아, 여기가 거실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오늘 힘을 써서 한번 거실을 짐을 옮겨보죠. 좋습니다. 한번 움직여봅시다. 아, 신영만 씨. 예, 예. 그러면은 저희 한번 거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그럽시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이 같은데. 아, 그러면은 제가 탁자랑 카펫은 제가 깔게요. 아, 그렇다면 제가 TV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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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아이, 집이 되게 좋아요, 신영만 씨. 아, 그죠? 아이, 돈 많이 버셨나봐요, 돈을. 아이, 돈은 아직 많이 못 벌었어요, 아직. 혹시 대출로? 아직, 대출이 한 32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저도 10년 정도 남았거든요, 대출이, 집대출이. 아, 그래요? 예, 아유. 아유, 많이 힘드시겠네. 아유, 혹시 지금 짱구가 몇 살이에요? 짱구가 이제 5살인데,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저희 봄수도 7살인데, 이제 초등학교 올라갔는데, 아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보 같아요, 이게... 저희 아들이. 아유, 그래요? 우리 짱구도 맨날 너무 말썽꾸러기라서, 이게 맨날 되는 일이 없어요, 맨날. 아유, 이거 입장이 같으시네. 아유, 이거 제가 장롱 이거 설치할게요, 장롱. 쳐. 오. 좋네요, 좋네요. 딱 좋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전등만 이제 하나 딱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전등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전등 조심히 하세요. 아, 전등이 이게 아유. 네네. 아, 이게 높은 곳이라서 이게 잠시만요. 네네네. 사다리를 이게 놓아야겠는데. 아유. 조심하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가장이라면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아유, 남자 나오시네. 멋있으세요, 네, 신영만 씨. 아유, 어디 보자. 내가 전등을, 내가 밑에다 넣은. 아유. 신영 씨, 괜찮으세요? 아유. 조심하셔야 될 거 아니야. 신영만 씨, 조심하셔야지. 제가 전등 설치할게요. 아유, 조심하세요, 이영만 씨. 아, 여기다가 이제 벽 위에다가 전등을 설치하기만 하면. 아이고. 이거 아빠 되기 힘드네. 이거 전등 달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되나. 제가 붙잡고 있겠습니다. 꽉 붙잡고 계세요. 전등을 이제 키기만 하면 됐다. 됐다. 됐네요. 이거 저기 신발장도 어디서 나오는데. 신발장도 저희가 하러 가죠. 신발장도 이게 빠르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자, 신발장을 한번 이제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신발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는 이렇게 신발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이걸 설치하면 되겠군요. 됐네요. 어허허허. 그럼 이제 이제 신발장도 만들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바닥도 밀었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신발을 벗어도 될 것 같군요. 신영만 씨. 예예. 이거 신발장 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까 그 짱구가 그러던데. 신영만 씨 그 신발 냄새가 발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아, 제 발 냄새가 좀 고약하긴 하죠. 그러세요? 저도 한 발 냄새 하거든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제 발 냄새는 못 이길 건데 한번 교환 한번 해보죠. 아, 서로 그럼 냄새 한번 맡아보죠. 아유, 아, 맡아봐야겠네. 고약해봤죠. 아유, 이거 진한 청국장 냄새가. 아유, 이거 음식을 하셨나 이거. 신발에도 이런 냄새가 나시나. 시령맛이 대단하신데요. 아유, 이 음식도 만만치가 않군요. 뭐야, 뭐 뭐해? 짱구야, 짱구야. 아, 이거 발 냄새 이거 한번 맡, 신발 냄새 좀 맡아볼래? 이거. 이거 뭐지? 짱구야, 어디 갔어? 빨리 꾸며야지. 뭐야? 이거 냄새 맡아보래. 한번 맡아볼까? 아이, 봄수 한번 맡아봐 이거. 이 신발 냄새. 구수할 거야. 아이. 그래. 신현 마씨 이거 바위 냄새가 정말 지독하시네요. 아유. 아유, 우리 짱구도 만만치 않네. 아유, 이거 사람 잡겠어요 이러다가. 이거 너가 사람들 죽겠어요 이러다가. 아유, 마지막으로 이것도 놓고. 아유, 아직도 할 게 산더미네. 아유, 근데 미선 씨 그 얘기 들었어? 여기 마트에서 아니 그 뭐야, 쌀이 이번에 2,000원에 판다나 뭐라나 난리 났다고. 야, 거기 점원이 그렇게 잘생긴지 몰라. 우리 남편들이랑 다르다니까. 미선 씨도 공감할 거야. 금수야 왜? 왜 그러는데? 뱃살 주름 귀신이다. 대마왕이다. 뱃살 주름 귀신 두 명이나 있어. 너 거기서 나보고 뱃살 개면을 엄마한테 못하는 말 했어. 맞잖아. 감독할게. 그러면 이제 이거 이불도 깔고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알람 시계 어디다 뒀지? 아, 너희 엄마 머리맡에 두면 되려나? 어차피 둘 다 못 일어날 거 아니야. 짝짝짝짝짝짝. 아, 놓고 됐다. 완성 완성. 야, 솔직히 우리 둘이서 이렇게 꼬리도 엄청 잘한 거 아니냐? 응? 야. 그러면 서랍은 아니 정리가 잘 돼 있나? 짱아야, 이거 보석 아니야? 보석? 완전 반짝반짝거린다, 그치? 우와! 보석이다, 보석! 요리야! 아이고,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들고 놀면 안 되지! 그치만, 짱아도 좋아하는걸? 짱아 좋아한다고? 그래도 안 돼! 빨리빨리 제자리에 넣어놔, 빨리! 아, 왜? 좀... 남의 거잖아. 빨리. 알겠어. 아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유, 덕분에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거실은, 저희, 아빠끼리 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빠. 개별로. 아, 신발장도 했다고. 신발장으로 와봐. 얘들아, 신발장으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야, 신발장으로 와봐. 신발장으로. 어때요? 아빠. 이것도 개별로. 그러면은 봉민선 씨랑 우리 여보가 부엌 꾸몄는데 부엌도 한 가 볼까? 아이, 빨리 와봐요. 호화스럽게 꾸몄다고. 잘 꾸몄는데. 부엌 같은데 이거? 아빠 이거 어디 레스토랑급 아니야 이거? 야, 집이 정말 크니까 이거 멋있네. 그러면은 짱아랑 요루가 꾸민 꾸몄어. 안방. 뭐라고? 아, 신영만 씨, 근데 이 안방에 뭐 보석 같은 거 뭐 안 숨겨놨겠죠? 보석 같은 게 뭐 당연히 높은 곳에 다 숨겨놨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 요루루가 보석을 좋아해서 보석을 훔쳐 가거든요. 맞아, 도벽이 좀 있어요. 네네네네. 뭐 다행입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요루루 그 손에 있는 거 뭐야? 아니 갖다 놓으라니까.
아아 신영아씨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 아이들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럼 마지막으로 짱구랑 봄수가 만든 욕실 한번 가보자. 화장실. 아주 완전 짱 잘 만들었지. 또 만든 야 이거 봐라. 야 수건도 있고. 여기는 이거 샤워하는 곳이구만. 그럼. 야 엄청 이쁜데. 우리 집 화장실보다 10배는 좋다. 아 우리 화장실 10배는 좋네. 뭐야 물을 틀어놨잖아. 실수. 아 그러면은 변기통은 어디 있어? 여기 또 여기. 아 멋있는데. 멋있는데. 아 어쨌든 신영만 씨. 네 예. 아 저희 가족들이 이거 도와줘가지고 이거 금방 끝난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정말 덕분에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짱구네 가족 이사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그럼 저희는 이제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겠네. 아이 집 가자. 하루도 한번 드시고 가시지. 아니야 괜찮습니다. 저희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봄수야 여보 우리 가자 이제 가자. 좋았어. 가자. 가자. 에이, 아빠 잘 있어. 야야야. 안녕하세요. 어디가? 야 짱구는 너는 야 넌 짱구네 가족이잖아. 짱구네 가족 빨리 돌아가. 아 맞다 여기였지 우리 집은. 야 짱아야 너 우리 집 올라고? 뭐야 이렇게 섞은 거 뭐야? 어디 가니? 짱구 엄마 어디 가? 뭐야 짱아랑 엄마가 사라졌어. 집 나갔나 봐. 집 나갔나 봐. 어쨌든 신영만 씨 짱구야. 예. 아이 그래도 즐거웠어. 잘 지내야 돼. 저도요.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잘 지내요. 바이바이. 아이. 이거 저 가족들 약간 좀 천방지축 같지만 되게 재밌는 가족들이었어, 그치? 우리 가족이랑 비슷한 것 같아. 아 우리 가족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거 약간 가족 사는 거 표절한 거 아니냐? 짱구 뭔가요? 이거 완전 표절 아니냐? 아 이거 표절 아니냐? 아 어쨌든 우리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예. 예.